이제 그 오늘 백신을 맞고 왔는데, 그냥 잔여 백신 남은 거 하나 맞았거든요. 그래서 하긴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너무 늦게 맞게 되니까 며칠이라도 더 빨리 맞으려고 오늘 그 근처 대까 가서 잔여 백신을 맞고 왔어요. 근데 사실 제가 6월 달에 그 사회 필수 인력 그걸로 백신을 맞을 뻔 했는데, 그때 이제 저는 6월 중순쯤에 배를 승선을 하는 걸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제가 승선하기 이틀 전에 연락을 받고 승선을 하게 돼가지고, 그때 이제 사회 필수 인력으로 이제 한 8천여 분? 그때 좀 나왔었는데, 그걸 못 맞고 배를 타고 7개월이 지나서 오니까 이제 네, 그렇게 돼 버렸네요. 그렇게 7개월이 또 지나 버려 가지고 아직까지 지금 이제 1월 달인데, 2022년 1월 달인데, 아직까지 백신을 이제 못 맞고 있다가 승선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에서야 처음 맞았네요. 그리고 갔다 왔는데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 8시인가 그때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피곤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백신 맞고 좀 괜히 좀더 피곤해서 그랬는지 낮잠을 좀 자다가, 그다음에 저는 이번에 그 휴가 때 계획이 좀몇개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언어 배우기거든요. 중국어랑 스페인어 배우기 해서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하산하기 전에부터 조금씩 알아봤었거든요. 그래서 그 과외 선생님들한테 좀 연락드리고 스케줄 좀 잡고 시작할 날짜 정하고 해서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빨리 진행을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휴가로 있는 기간이 얼마 있지 않다 보니까 빨리 시작을 해야 될것 같아서 연락을 드렸어요. 들려? 아야. 가사만 넣고. 제가 사실 그 카카오톡 브런치 작가 그거 도전해보고 싶어가지고 이걸 산 거거든요. 키보드랑 마우스. 그래서 왜냐면 제가 이제 승선을 하면서 이제 가끔씩 딱 뭐가 이렇게 떠오를 때가 있어요. 뭔가 이런 느낌을 공유하고 싶다, 내가 지금 떠올랐던 생각을 공유하고 싶다 하면은 이제 그거를 적어서 인스타그램에 사진하고 같이 공유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카카오톡에 브런치라는 그 어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브런치는 이제 글에 특화된 그런 글쓰기에 특화된 그런 어플인데, 거기에도 한번 작가 신청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신청도 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예전에 썼던 글이랑 좀 올려가지고 어제 그 작가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되었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너무 기쁘네요. 그래서 이걸 산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사서 앞으로도 그냥 조금씩 쓰고 싶은 글 있으면 인스타그램에도 올리고, 그 다음에 네, 브런치 앱에도 같이 올리려고요. 이거는 진짜 그전에 제가 쓰던 마우스는 이거예요. 기본 마우스 로지텍 거. 근데 이게 확실히 그립감이 좋긴 한데, 이거는 납작하거든요. 납작해가지고 조금 그렇긴 한데 소음이 진짜 없어요. 이, 돌릴 때만 좀 소리가 나고 나머지는 거의 무소음이어가지고 잘산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블루투스로 연결되고, 이 키보드도 블루투스로 최대 3개까지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아이패드, 이번에 노트북 연결해놨어요. 사바 다 구워져가지고 치즈 올려서 먹게요.
촉촉하게 익어졌나. 너무 수분을 뺏긴 느낌? 다음번에는 좀 다르게 조리를 해봐야겠어요. 이전에 이제 성수동 가서 발레아주 염색했거든요. 근데 너무 마음에 들었어가지고 충전 중에도 머리만 보면 그냥 기분 좋아지고 해서 노트북 위에 올라가 있네. 올라가. 아, 그럼 그런데 너 언니가 뭐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노트북으로 너가 뭐 이상하게 눌러버렸으면은. 딱 걸렸어 김비비. 딱 걸렸어. 매년 다이어리를 적어가지고
이번 2022년도에 이걸 샀거든요. 근데 거의 집에 있을 때는 거의 안 적는데 승선했을 때만 이제 스케줄이랑 데이워크 하는 거 적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2021년도 거가 이제 스누피였고 이제 2022년도는 이다이어리 어라운드 더 데이라는 거 한번 써보려고 샀어요. 하선하고 나서 이제 휴가 와서 산 거니까 좀 늦게 사긴 했는데 아무튼 구성은 이렇게 연간 그 다음에 월간 칸이 제가 월간에다가 좀 적는 게 많은데 조금 작긴 한데 그래도 한번 또 적응을 또 해야긴 해요. 그리고 주간 저는 이렇게 주간이 한 번에 보이는 거를 선호하거든요. 왜냐면 제 스케줄을 여기다 적어놓기 때문에 저는 보통 스케줄 적고 그 다음에 그 주나 아니면 다음 주에 할 거를 이렇게 빈 공간에다 적고 그 다음에 또 그거를 이제 분배하고 이런 식으로 적어서 이렇게 한 주가 한 페이지에 딱 보이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10x10에서 샀어요. 원래 베이지 색깔이나 아니면 그린색 사고 싶었는데 그건 다 품절이어서 살 수 있는 색이 이 그레이랑 그 다음에 옐로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레이로 일단 샀거든요.